여러 가지 씨를 관찰해 봅시다. 식물의 씨를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눈으로 색깔을 관찰합니다. 둘째, 손으로 촉감을 느낍니다. 셋째, 자나 동전을 이용하여 크기를 재어봅니다. 식물의 씨는 종류에 따라 모양, 크기, 색깔 등이 다양합니다. 식물의 씨는 호두처럼 크기가 큰 것도 있지만 채송아씨처럼 매우 작은 것도 있습니다. 강낭콩처럼 검붉은 색도 있고 벽씨처럼 노란색도 있습니다. 또 길쭉한 모양의 씨도 있으며 동그란 모양의 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씨의 차이점은 서로 색깔, 모양, 크기가 달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껍질이 있고 단단합니다.